공유오피스가 단순 임대 공간에서 벗어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입주사 간의 시너지를 통해서 창업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2년 전 국내에 상륙해 빠르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글로벌 공유오피스 위워크.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 센터를 아시아 최초로 국내에 론칭했습니다. Amazing people who build businesses within the Korean startup ecosystem who can serve as consultants to all of the startups in the program helping them grow. 국내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통해 초기 단계의 한국 스타트업에게 맞춤형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t's one of the hardest parts about being a startup founder is you don't know what you don't know. So we are really trying to help them kind of through that process be as smooth as possible as they're growing their company. 특히 전 세계 22개국, 25만 명의 커뮤니티 멤버와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처럼 공유 오피스 업체들은 스타트업에 특화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토종업체 르오봇, 패스트파이브, 스파크 플러스 등도 자금 회계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입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 지원 서비스, 그리고 그 기업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시장 팔로우 등의 성장 지원 서비스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비스를 통해서 창업자들이 로봇에 오면 좀 더 쉽게 효율적으로 창업을 행하고 자신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돕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 시장이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현입니다.